안녕하세요.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기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인물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. 블루그래스라는 음악은 통기타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통기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블루그래스라는 음악이 영향을 끼친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. 그렇기 때문에 마틴 기타에서 국보라고 불릴 수 있는 두 대의 D8 중 하나의 D8은 블루그래스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토니 라이스라는 음악가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. 토니 라이스는 블루그래스라는 굉장히 오래된 음악 장르를 현대음악에 뒤섞이고 그리고 재즈라는 장르에 결합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 음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. 마틴 기타는 이런 토니 라이스를 위해 블루그래스라는 음악 장르를 위해 CS 블루그래스 16이라는 기타를 제작했었는데요. 이 CS 블루그래스 16이라는 모델은 토니 라이스가 쓰고 있는 D8을 토대로 제작한 기타이기도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CS 블루그래스와 함께 토니 라이스를 추모하는 음악으로 블루그래스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